할게 많네. 여러분들, 아, 맞다. 저거 해야지. 너무 전화도 많이 오고, 뭐 도와달라는 것도 있고, 힘드네. 힘드네. 디지털 편집국 기자네. 조선일보. 디지털 편집국 조선일보. 어디로 갔나 내 돈. 내 핸드폰 여기 있고, 핸드폰 두 대. 어때요, 요거? 요렇게 해야 되나? 아, 여기 있구나. 요거 어때요? 아, 요거 이제 한 건데. 월철 1만 뭐냐? 화면에 걸린다고. 이거 있잖아요. ARS 시스템. 몇 개월 전이지? 변희 대표가 구속이 6개월이니까 5개월 전에 만드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5개월 전인가 4개월 전인가? 그때 만들어 놓고 그냥 안 쓰고 있었어. 전화 거시면은 나와요. 아, 맞다. 저것도 해야지. 아, 참. 이거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잠깐만요. 요거 하고 잠깐만요, 여러분들. 발신번호는 뭐하지? 저장하기 어딨어? 저장하기가 어딨냐? 내가 해놓고 내가 모르겠다 이거. 일단 컨트롤 C 안 되겠죠. 저장하기 있구나. 저장하기. 그치. 아이고. 미디어워치 반란군이 누구냐고? 나도 몰라. 근데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두 가지를 얘기해 줄게. 미디어워치 거기 뭐? 반란군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때 그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들은 역시 미디어워치라는 조직을 깨려고 들어온 사람들이야. 지금 현재 12월 10일 월요일 날 황희연 대표이사가 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하는 거는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희재 대표와 황희연 대표이사를 이간질시키는 목적. 변희재 대표, 황희연 대표이사 이간질시키는 거야. 그 작업에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이동환 변호사를 축출할 겁니다. 이동환 변호사 축출. 세 번째는 강수산 끄집어내기. 이해돼요? 이세 가지 합니다. 불순 세력이죠. 반란군은 그때 그놈들이고, 그놈들 제외하고 다른 애들 있는데, 첫 번째, 변희재, 황희연,
이간질 시킵니다. 이간질. 두 번째. 이동환 변호사 축출시킵니다. 축출. 축출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른 변호사로 교체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거. 세 번째. 강수산. 고소고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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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내기.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거 통할 거 아니야? 강서 옷 사주기. 이거 지금 한 4주째, 4주째인가? 3주째인가? 안 빨았어. 깨끗해. 여러분, 아시겠죠? 변희재 대표 고문과 황희연 대표이사를 이간질 시키려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두 번째는, 그게 첫 번째야. 주된 목적이. 두 번째는, 이동환 변호사를 축출하기 위해서 1심에서 지지 않았냐 하면서 미디어워치 내 불순 세력들이야. 얘들은 반란군보다 더 나쁜 애들이야. 간첩이라고 부르기에도 좀 민망해요. 다른 애들이야, 다른 애들. 이런 애들. 그리고 강웅산한테 뭔가 도발을 하면서 고소고발을 운운하는 자. 어디로 갔나 내 돈? 그런 애들이에요. 나 모자 쓰고 갈까? 머리가 지금 왜 쫓아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태블피씨 재판 망치려고 별짓을 다 했어. 여러분들 중요한 게 요거야 요거. 이동환 변호사 쫓아내려고 축출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어때? 위에 이거 법정신문 월 정기구독 1만 원. 어때요? 잘 만들지 않았어요? 세월 모자 어딨냐? 어디로 갔나 내 돈? 모자 쓰고 해야겠다. 군기반장. 크, 좋다. 그들의 목적은 TLPC 재판을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변희재 대표 인생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거야. 스발. 변희재가 나의 남편이다. 내가 변희재의 아내이다.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 아, 미친년이지. 깜빡 속을 뻔했어, 깜빡. 깜빡 속을 뻔했어, 깜빡. 깜빡. 하도 치밀하게 들어오길래, 아, 내가 변희재 마누라다. 그런가? 걔네들은 그냥 왜 있는지 모르겠어. 왜 있는지. 미디어워치 반란군보다 더 나쁜 애들이야. 간첩보다. 이건 뿌락치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뿌락치 수준이 아니야. 내가 변희재의 신부이다. 내가 신부야. 내가 변희재의 신부다. 강우산이 깜빡할 뻔했어요, 깜빡. 그 작업에 깜빡. 와, 그런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별, 뭐, 미친년들이 나돌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변희재 대표를 믿고 있는 팬클럽 여러분들, 단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뭐, 좀 정신 나간 이런 애들 있잖아요. 차단해야 돼요. 변희재 대표의 결혼은 변희재 대통령 된 다음에 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쵸? 가짜뉴스는 그만 올려라. 박태희가 무슨 윤상현의 오른팔이냐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의 논평은 빨라서 문제지 죄다 맞아요. 지금 오늘 제목도 이제 자유한국당이 아스팔트로 나온대 되어 있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유튜브에 나가서 게스트로 또쫙풀 겁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발로 뜁니다.
왜? 내 각자를 위해서. 잘 보세요. 우리 순희님께서 가짜뉴스는 그만 올려라. 박태희가 무슨 윤상현의 오른팔이냐. 뭐 우리 거는 뭐 동평이 빨라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오른팔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오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박태우 사무총장이, 대한애국당. 박태우 사무총장이, 잘 생각해봐. 야, 강우산 저거 뭐지? 그러지. 고소장이나 고발장 와도 상관없어요. 윤상현 국회의원한테 우리가 직접 필사기를 지어줄 거야. 핵심이 그래. 필사기 하나를, 하나인가? 한세 개, 세네 개는 될것 같은데? 내가 볼땐 그럴 것 같아. 윤상현 국회의원한테 대한민국을 전부 다 흔들 수 있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요, 정치적 연맹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어도 위에 우두머리가 야 싸우지 마, 우리 같이 갈 거야 하면은 얌전해져. 그게 정치야.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보수 우파 뭐 리더격 있잖아, 팀장급들. 서로서로 막 치고받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싸우지 마, 같이 갈 거야. 이 한마디면은 순한 양으로 바뀝니다. 양? 아무튼 여러분들, 미디어워치를 음해하는 자. 양이 한 마리만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양이 한 마리만 있는 나라. 소가 62마리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양이랑 소 나왔어. 이둘 중에 나라에는요, 개는 좋아하는데, 새는 싫어하는 끼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줄여서 개새끼죠. 양이 한 마리인 나라. 소가 62마리인 나라. 그 국가에는, 저, 뭐야, 저, 솔나무님이 좀 나와서, 그런 얘기 지금, 그 예수천국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나라에는 국민들이 개는 좋아하는데, 새는 싫어하고, 끼는 많아요. 똑같은 국민들이 이 국가에도 살고, 이 국가에도 살아요.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양이 한 마리인 나라에서 소가 62마리인 나라에다가 간첩을 보내는 거야. 간첩. 왜? 소가 62마리잖아. 평온하게 둘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양이 하나인 국가는 나라잖아. 나라 국자. 나라 국자 어떻게 쓰지? 나 한자 이거 있어. 얘가 쓰레기인 거야.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요? 저는 개로 하겠습니다. 우리 집 개가 세 마리이기 때문에 개새끼 하겠습니다, 저는.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스파이 같은 새끼들이 변희재, 황희연, 변희재 대표 고문과 황희연 대표 이사를 이간질시키고 있고, 이동환 변호사를 뭐 한다? 축출하기 위해서 작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우산한테 고소고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또, 나쁜 놈들이야. 양이 하나인 나라에 소가 62마리인 나라가 있고, 개새끼 3마리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양이 한 마리라니까. 그냥 병신이야. 대가리에 생각이 없어. 개장사 하지 말라고? 난 개고기를 왜 먹는지 모르겠는데. 개고기를 왜 먹는지도 모르겠어. 여러분들, 고양이 찍어서 유튜브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고양이 하나 가지고 막 하는 유튜브가 200만 있어요, 구독자가. 또그 다음 유튜브는 100만이 있습니다. 고양이만 막 해서요. 고양이만 찍어. 근데 우리는 유튜브 구독자 수가 뭐 좋냐, 맞냐, 뭐, 크냐, 뭐, 이런 게다 필요 없어요. 강우사님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야. 자, 홍준표가, 당대표였던 홍준표가 홍카콜라 이제 시작합니다. 유튜버야, 유튜브. 유튜버가 됐죠. 유튜버가 있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바닥은 순식간에 있다가 순식간에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지금 현재 신동욱 총재님이 안 보여. 안 보여. 총재님이 안 보여. 총재님이 안 보인다니까? 나 오늘 방송 한번 확인해 볼까? 신동욱. 신동엽이 왜 나오지? 하고 있나? 2일 전이네. 신동 귀국 산장 여우 탈출. 안 보여. 큰일 났어. 홍준표가 신의 한 수하고 경쟁하나? 오늘 주제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길거리로 쫙다 나옵니다. 여러분, 제발 잘 들어보세요. 홍준표는 제명당합니다. 제명이야. 방송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너도 24시간, 나도 24시간이야. 요 지울게요. 법정신문 요거. 그거 만들었다고. 만들고. 딜리트. 이게 제일 깔끔해. 10년 뒤나 20년 뒤나 제일 깔끔해요. 나는 24시간 내내 방송 친다고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에이, 그 유튜브 한명 있는데 이번 연도 연말에 나온다고 해놓고서는 말이 없어. 유튜브가 우리 태극기 집회 이런 것들 많이 하기 때문에 유튜브가 다 태극기 집회 뭐 이런 것만 있는 줄 아시죠? 여러분들. 낚시하는 유튜브. 개를 키우는 유튜브. 그리고 장난치는 뭐 유튜브. 이런 것들 엄청 많아. 엄청 구독자가 아마 10만, 20만. 특히 게임하는 유튜브들은요, 기본인 30만입니다. 세상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은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간단해! 오늘 아스파트로 나옵니다. 끝이야. 몸평이 없어. 끝이야.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게 보이고 흔들리면서 대책이 없거든. 다음 권력자한테 무엇인가 그 권력의 부스러기를 받아먹기 위해서 움직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황장수하고 신의식이 문재인 정권인데 슬금슬금 기어나오고 있죠. 보수 우파 인사 혹은 보수 진영에서 테러 PC를 논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즉, 자유한국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각 유튜브, 거기에 나와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무엇인가 썰을 풀면서 그런 이유요? 최근 들어서? 간단해요. 내각제대로 딱 가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광대처럼 하는 겁니다. 그 광대가 왜 지금 나왔냐? 국회의원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여론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문재인이 아니야.
내각제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데 사람들 다 문재인 얘기하고 있어. 특히나 유튜브들이 지네들이 뭐 방송을 열심히 해서 우리 뭐 이렇게 됐다 그게 아니야. 문재인의 이 지지도는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마치 자기가 했다. 이런 애들이 사쿠라들이야. 아시겠어요? 사쿠라들이야. 이한방송이 1부가 끝났어요. 이한방송 하는지 몰랐는데. 저는 그 김경희 교수 채널,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들어가는 건데. 이한방송. 거의 3만 명 되려고 그러네요. 이한방송이. 뭐야 이거?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여러분들 유튜브는 보수의 기둥이라 했잖아. 개미가 딱 잡아서 왔다 갔다 그러잖아. 그런데 그 유튜브들이 보수 진영에서 한때로 모일 때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강홍사는 우리와 노선은 다르지만은 그래도 샵 문자 샵 7070에 땡땡땡땡 그리고 야 ARS 전화 정기 구독료 납부할 수 있는 것들 이와 같은 결제 시스템 죄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어느 한순간이 되면은 다 모인다고. 이번 주는 이해란 박사 실시간 방송 아우 잘하시죠? 그렇죠? 금요일은 윤창중 미팅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경애 교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씩 다 설정해 드릴 겁니다. 원래 유튜브가 수익이 나면은 다음 달내 통장에 그 돈이 꽂히는 그와 같은 형태 만드는데 3개월 내지 4개월 걸립니다. 이해되시죠? 하나하나씩 합니다. 하나하나씩.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삑다선 TV. 지금 700명 넘어서 800명 가고 있는데 1000명이 돼야 일단은 클래스가 좀 남달라요. 이한방송과 겹친다고?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오전 방송으로 좀 들어갈 건데, 내일 할게 많아. 내일은 첫 번째. 조선일보 구독하기. 두 번째. 변희재 TV 데이터. 시사폭격. 지금까지 한 거.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라 하거든요. 백업 작업합니다. 육아하는데 시간 다 걸릴 것 같아. 8테라바이트 외장 하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거하고 세 번째는 카메라 용품 중에서 그 콕다리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하나 사기 위해서 을지로에 있는 세기 카메라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해란 박사 마지막으로 방송 컨셉 잡아드려야 돼요. 내일 할거 이거야. 이것저것 하고 있어. 멋있지 않아요? 청년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강사 말잘 들어보세요. 어제 논평에서 박태우가 윤상현의 오른팔이다. 손상대 그 사람은 윤상현의 왼팔이 되고 싶어 한다. 정확해요. 정확해. 한 두세 달 뒤에는 터지겠지. 주옥순 엄마 부대 유튜브. 구독자 곧 있으면 10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윽튜브 있죠? 구독자가 44만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시내식처럼 시내 한수 하잖아.
그러면은 뭐 빠지고 월세 빠지고 뭐 고정비용 뭐 빠지고 직원 월급 주고 뭐 하고 하면은 남는 게 없어. 신해식이 페이스북에 직원이 5명이라고 얘기했어. 뭐뭐뭐 하면은 없다고. 근데 유튜브처럼 한 사람이 해. 한 사람이 하면은 다 가져가. 혼자 간다. 이게 크다고. 44만. 강웅산이 지금 현재 혼자 하고 있죠? 혼자 하다가 어느 정도 자본이 모이면은 기자를 뽑습니다. 뽑아서 우리가 그 기존에 있었던 보수 세력이 하지 못했던 것들. 이념 전쟁이잖아. 지금 국회의원들 이념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뭐 누구한테서 돈 처받았네 이런 것밖에 없어. 이념 전쟁인데 총이 없이 전쟁터 나가서 적이랑 같이 바둑 두고 있어, 바둑. 장기하고 있어요. 오로지 정치적인 생명 연장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문제가 커. 문제가 크다. 유튜브가 44만. 한 달에 5천만 원. 황장수가 한 신문기사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은 4,800만 원. 거의 5천만 원이지. 황장수는 구독자 29만이에요. 강우산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고 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홍준표를 믿어라? 홍준표에 대한 사상검증이 끝났습니까? 그때는 너무 긴박해가지고 잊을 수가 없었다. 그래, 어느 정도 이해하죠? 대한애국당 당을 만들 때도 긴박해서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는 20명, 그거 요건이 안 됐다. 20명만 되면요, 자유한국당이 무너졌을 때 대체정당으로서 그 성질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조원진 한 명이잖아요. 조원진은 더 웃긴 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조원진은 더 웃기는 건요. 테루 PC 특검에 대해서 10명이 사인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인권법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고 있어. 조선족 인권. 불법 난민에 대한 인권. 이거 가지고 받으러 가는 거야. 그게 12월 4일날 했어요. 12월 4일날. 테르피씨 특검 받으려면 10명 모으면 되잖아요. 여기에는 이은재도 들어가 있어요. 조선족의 인권. 불법 난민에 대한 인권. 잘 생각해 보세요. 조원진이 정상인지. 테르피씨 요거 안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구출하고 명예회복은 왜안 하냐? 조원진의 연극은 끝나요. 책일가를 버리라는 지금 금방 채팅창에 나오시는데, 책일가리요? 책일가 폭행했잖아, 폭행. 모욕하고. 그거 지금 현재 법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적 진행. 뭐 책임가를 뭐 서명대에서 뭐뭐 뭐 했다고 해가지고 뭐 상해 진단서도 떼고 막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또 책임가한테 고소를 했나 봐. 조원진은 조선족이 국민인가 애국당원은 다 조선족인가. 말도 안 되는 논리고 가져오지 마세요. 우리는 정치 논평하는 게 뭔가 일이 터진 다음에 와가지고 와 문재인 나빠요. 문재인은 뭐 끌어내려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정치 논평은 때려 맞추는 게 능력이야. 지금 정규재 펜앤마이크 대표 이렇게 될줄 몰랐죠, 여러분들?
그쵸? 정규제 주필이 하고 있는 펜앤마이크. 보통은 1만 5천이 봅니다. 근데 오늘은 1만 1천이 보죠? 실시간으로. 그거? 7개월 전에, 8개월 전에 변희재 대표의 시사 포켓 들어오시면 똑같이 맞아요. 우리의 논평이 너무 빨라서 그게 문제지. 맞추냐, 못 맞추냐, 요거는 100% 정확성이 있습니다. 12월 말에 홍준표 제명당합니다. 제명. 수산인가 길가리에게 뭘 얻어먹을 거냐. 난 갈가리 형한테 저기 말해줬잖아. 갈가리 형, 무서운 사람이야. 손옥선 씨, 조심하세요. 갈가리 형이 당신에 대해서 고소고발할 거는 엄청나게 많아. 어떤 한 개의 문장 가지고 고소하고 사건 처분 받으면은 그 다음에 다른 문장 가지고 또 해. 지금 당신 웃을 때가 아니라니까? 이미 최길가 형님한테 다른 사람들이 고소장을 막 넣었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야. 선관위에서 또뭐 고발 뭐 이런 거 왔다며. 그거랑 별개로 다른 것들이야. 화가 나겠지. 손옥선, 당신 조심해야 돼. 지금 책일갈이 보고 있다고. 오늘 방제를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장난으로 정치 논평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로 대한민국을 구출하기 위해서 정치 논평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요, 어떻게든 맞춰야 돼. 방향성을 지시해 줘야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갈갈이 형이 저기 뭐냐 자료 좀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나는 얘기했듯이 조원진한테 고소고발 당하면은 그때 이제 갈갈이 형을 위해서 내가 무고죄.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볼수 있다. 생각해 볼수 있다. 오늘 주제가 별로 없어. 뭐 조국선 아줌마 유튜브 이제 10만 넘고 유튜브 지금 들어가야 된다니까? 지금? 지금 좀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 지금 땡땡땡 TV 자기 이름 걸고 해야 돼. 해야 돼. 세상이 바뀐다. 최룡해가 단독 제재를 받았다. 미국한테서. 이거 엄청난 거야. 무슨 뭐 최룡해 포함해서 3명이라 했잖아. 북한 돈 줄이겠지. 때려 맞춰야지 그냥. 근데 문제는 최길갈 형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정말로 고소당할 그렇게 잘못했냐? 그건 아니거든. 만약에 욕을 했어. 했는데, 그게 뭔가 원인이 있어. 그럼 검사가 판단할 때, 무혐의 내려요. 갈갈이는 보호해줄 필요 없다고. 세상 바뀔걸, 지금. 아, 맞다. 아, 우리 없어. 강 기자님, 변호사니까 이간, 변호사, 이동환 변호사를 축출하려고 쟤네들이 뭔가 또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거고, 이간질은 변희재 대표와 황희연 대표 이사를 이간질 시키려고 또 하고 있어. 그래서 강사 얘기하잖아. 이 말보루 레드 같은 년아, 너는 아 내가 변희재의 마누라다. 개 족같은 소리 하지 마, 쓰발. 내가 변희재의 마누라다.
내가 편의제의 예비 신부다. 최소한은 변희재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결혼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변희재 대표를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만드는 거야. 대선 때그 수많은 여성들의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정치적 혹은 선거 방식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거지. 아무튼 여러분들, 변희재 대표 옆에 좀뭐 이쁘장하게 생긴 애들이 날뛰면은 아줌마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변희재의 팬클럽이다. 넌뭐 하는 년이냐? 이렇게 나가야죠. 내가 변희재의 마누라다. 마누라는 개뿔. 마누라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야. 그러면 뭐 하겠죠? 미투, 미투. 조만간에 미투 터집니다. 조만간에 미투 터져요. 아무튼 이 얘들은 반란군보다 더 나쁜 애들이야. 뭐라 불려야 되지? 와, 만원 들어왔다. 요즘 진짜 없는데. 와, 너무 좋다. 만원 들어왔다. 여러분들 그 보시면은 소스 추가하기. 이거 보이시죠? 아이고. 화면이 잘못했네. 쫙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보이시나요, 이거? 이런 식으로 뭔가 다 만들 겁니다. 다른 타 방송도 다 만들어요. 타 방송도 만들 거고, 법정신문입니다. 앞에 있는 법정은 재판정을 말합니다. 야! 20달러 얼마야? 아, 2만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없어요. 통장에는 돈이 안 들어와요. 유튜브도 다, 나만 그런가? 난그 생각 하는데. 97% 됐네. 나만 그런가 막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없어요. 도대체 반란군과 마누라는 뭔가요?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미디어워치 독자 카페에 수많은 글들이 나왔잖아. 내가 변희재의 마누라다. 미투 터트리려고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폰트가, 한자 폰트가 가로 너무 커졌다고? 그렇게 일부러 만들었어요.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별로 없어요. 강수사. 근데 350명이 보네? 자유한국당 그냥 나온다는 거야, 지금. 폰트가, 한자 폰트가. 자유한국당 이제 나온다니까? 그게 끝이야! 논평이 없어! 신혜식이랑 황장수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잖아. 문재인 정권, 야, 무너지는 거 보이니까. 근데 신혜식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다 칼 꽂은 애야. 칼 꽂고 반성도 안 해. 그런 애가 슬금슬금 나온다니까. 이상하지 않아? 문재인 정권 저렇게 뭐 싸운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문재인 정권은 워킹그룹 그거 하나만으로 끝장났어. 계속 내려오는데 네가 방송에서 그렇게 만들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국세청, 구글 코리아 전격 조사, 유튜버 소득 경향. 나는 뭐 해당 사항 없겠네. 내각제 반대할 방법을 말해보세요.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내각제를 반대하는 방법은요, 그냥 간단하게 내각제 반대한다. 이걸로 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해도, 태극기 세력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내각제는 통과됩니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예산안에 대해서 그냥 해버리고, 야당, 제 야당 세 마리 있잖아, 세 마리. 세개 야당.
신경도 안 쓰잖아. 그만 보면 돼. 내각제야. 주제는 내각제고 볼 필요도 없어요. 화면이 조금 옆으로 나왔네. 방송 시스템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다 알려줘야지. 요런 거 같은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해야죠, 뭐. 괜찮지 않아요? 그또뭐 만들고 있냐면 요거 있죠, 요거. 옷 파는 거. 땅크TV. 땅크TV 옷 판 수익금이 미디어치로 간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에 보시는 이 파일 같은 거 있죠? 요거랑 똑같이 해서 만들어 놓을 거예요. ARS 1877에 1369 하시면 3회선입니다. 3명이 동시에 전화 걸수 있어요. 국민 투표하자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딱히 정치적 논평을 할수 있는 인물이 안 보여. 이미 어저께 손상돼 했죠? 박태우 했죠? 윤상현 했으면 끝나. 조만간에 이제, 아, 강우산 말이 맞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큰 사이즈? 요거? 작은 사이즈가 더 나아. 이렇게 법정신문 만들었습니다. 강우산한테는 여자가 안 생기냐고? 내가 강우산의 마누라다. 이런 여자가 왜 없지? 나 고민을 해보니까, 첫째 마누라, 둘째 마누라, 셋째 마누라, 넷째 마누라, 다섯째 마누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애도 낳고, 뭐 이러잖아. 돈이 필요한 거야. 내가 돈이 없는 거야. 여자들은 강우산에, 돈이 있냐? 했을 때, 없잖아. 그럼 없는 거야. 딱 그거야. 내가 문제가 있냐? 내가 문제가 있는 거야. 손상대가 내각제입니까? 내각제입니다. 논평이 없어, 오늘은. 그냥 자유한국당이 아스팔트로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유튜브, 좀 거대한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데 나와서 대담합니다. 담화를 나눕니다, 담화. 그래도 자유한국당밖에 없다. 우리는 내각제 반대하는 거야. 내각제 반대. 기간은 1년 7개월 남았습니다. 1년 7개월 안에 우리가 새로운 보수, 즉 태극기 세력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걸로 가야 되는데, 신혜식 같은 경우에는 잘 봐요. 잘 들으세요. 대선 졌죠? 지방선거 졌죠? 대통령 선거가 대선이야. 지방선거가 지선이야. 총선 집니다. 져놓고 사는 책임이 없어, 신혜식은. 1년 7개월이나 남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죠? 보수 재건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탄핵, 찬성파 주변에서 협력하고 있는 게 신혜식이야. 신혜식. 속지 마세요. 논평은 다 끝났어요. 그냥 자유한국당이 이제 아스팔트로 나옵니다. 당원들이 나올지, 아니면은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외쳤던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와, 우리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잘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우리가 지지할 수 있냐, 그럼. 그래도 자유한국당이지. 이거야, 끝이야. 논리가 그래. 내각제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각제 됐을 때, 그때, 그 사람들 다시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태극기 들고 나왔기 때문에, 아, 맞다. 니네들이 많이 맞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3개월 전에 생각해 보세요. 김진태를 뭐 당대표를 만들겠다 하면서 자유한국당 책임 당원이 8,000명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때요? 원내대표가 나경원이야. 나경원이 뭐 하겠어? 바른미래당과 통폐합을 하겠지. 나경원은 컨택트 할 사람이 유승민이야. 한간에는 오세훈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볼땐 황교안인데? 황교안을 제거해야 돼. 당대표 황교안 시켜서 제명. 글로 가겠지. 마치 당대표 홍준표를 제명시키는 것처럼. 오세훈? 이재호? 김성태도 있어요? 여러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함진규도 있죠? 이은재는 그럼 또 무시합니까? 이은재? 거기다가 정진석, 홍문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홍문종이 여러분들한테는 친박으로 보이지, 응. 근데 친박 세력 중에서 내각제로 볼 수도 있어. 잘 보세요. 김진태요? 김진태는 전투력이 정진석이 100이라면은 김진태는 10밖에 안 돼, 10. 10분의 1이야. 당사에 갔는데, 나 빼고 다 내각제야.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거야. 황교안이 당대표 될것 같다고? 보수는요, 잘못된 게, 지금까지 아가림만 열고 표 넣어주세요 이러고 있어.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여러분들, 택시 운전사가 분신 자살했어요. 거기에 누구 간줄 알아? 이해찬이 갔어. 서민들은 아직도 서민들이라고. 표가 문재인 나쁘다고 해서 그 표가 자유한국당에 가겠어요?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민생을 보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야. 발로 뛰는 정치인이 필요한데 보수 인사들은 죄다 그런 거안 해. 본수 인사도 아닌 애들이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아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독자 늘어나지도 않지. 비박이냐 친박이냐 중요하지가 않아.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찬성했냐 반대했냐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매우 중요하지.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 3년째 이때는요, 그거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누가 구출을 하냐 안 하냐 적극적으로 하냐 요걸로 봐야 돼. 아직도 여러분들의 기준은요, 아, 우리 조원진 이러고 있잖아. 그치? 우리 조원진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그래서 조원진이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에 구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말 틀렸어? 강사에 딱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국가 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 조원지 의원 대표 발의 10명 모았다는 거예요.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이에 현행법에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구제 업무를 수행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여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인권위원회 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게 조원진 지금 해야 되는 거냐? 그뭔 소리예요? 불법 난민이나 조선족에 대해서 더 인권을 향상해주겠다 그 소리야. 근데 여기에 발의자 하려면은 국회의원 10명 있어야 돼요. 그 10명에 대한 명단을 부르겠습니다. 조원진, 이은재, 윤상현, 박대출, 경대수, 홍문종, 함진규, 김정재, 송석준, 서청원, 10명. 조원진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TLBC 특검을 해야 돼. 뭔지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완성은 조원진이 시키는 거라니까? 조원진은 왜, 이 인권, 왜 그러지? 철저하게 잘 훈련되어 있죠.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은 뭐 박근혜 대통령, 와. 저기 워마드도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외치면은 와 우리 동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뭘 뭘 받으라냐? 어? 지금 우리는 피터지게 싸우고 있어. 심수미 기자 위증 확정. 도태희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정이야. 요거 어때요? 법정신문? ARS. 오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정치인에 대해서는 다 끝난 것 같아, 우리 분석은. 어제 윤상현의 오른팔이 박태우다. 잘 들어보세요. 윤상현의 오른팔이 박태우다. 그거 넣고 박태우가 하는 행동들 봐. 딱 맞아. 윤상현은 여기도 한 발, 저기도 한발 담그고 있는데, 여기도 한 발은 내각제 세력들, 김무성. 그리고 저기도 한 발은 자신 있는 친박 세력들. 왔다 갔다 하잖아. 조만간에요,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친박 세력들 죄다 갈립니다. 왔다 갔다 하면 돼. 그런 윤상현 의원한테 강웅산이 핵폭탄을 몇개 지어줄 거야. 필살기죠. 유재일 보고 강웅산 보면 똑같다고. 유재일이 누구야? 난 나보다 잘난 놈본 적이 없냐? 존내 많아. 근데 나보다 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별로 없어. 정치 바닥에 양심적이면 되지. 무슨 뭐 천재를 뽑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웅산 보세요. 결제 시스템 완성해놓고서는 한 5개월, 6개월 동안 쓰지도 않았어. ARS 요거. 근데 지금 하는 거야. 없어. 없어서 그래. 진짜 없어. 진짜 없어요. 고정 지출 비용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해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겨울이 되니까 돈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렇다고 태극기 애국보수는 벌써 태극기 인기몰이에 들어가 있고, 강우사한테 전화 오는 거는, 야, 뭐 결제 시스템 만들어달라, 샵 문자 좀 해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고 있는 거야. 다 해주고 있잖아. 내 시간 깎아먹으면서. 자, 내일은 강우산이가 변희재 대표의 시사폭격 데이터베이스 백업 작업에 들어갑니다. 1회차부터 지금까지 했던 거 죄다 받은 다음에, 훗날 변희재 TV가 만들어지면은 그 관리를 다 해버리는 거야. 하고 나서, 그거는 제 계정이 아니에요. 변희재 대표 본인의 계정입니다. 제 영상 백업만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제뭐 계좌번호 이런 건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변희재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미디어 워치로 할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 변희재 TV가 필요해요. 자, 이런 말 했어요. 강산이 하고 있는 거는 내일 백업 데이트 한다고요. 데이터베이스를. 두 번째는 변희재 대표 감옥에서 인터넷이 안 되니까 유튜브에서 누가 뭐 했는지 혹은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적었는지 모르잖아. 그쵸? 그거에 대한 정보를 다 해서 편지 형식으로나 아니면 자료 제출 형식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얘 치는 거야, 그냥. 아, 조원진이 어느 방송국에 나와서 막 이런 얘기했다. 두두두두두두. 하고 아까 말한, 그거, 어? 조원진이 특검 발의해야 되는데, 테레피시에 대해서. 그건 안 하고, 뭐 국가인권위원회 뭐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 뽑아가지고 갖다 주고 그래야지. 그 페이스북에 뭐 누가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이런 것도 다. 그런 작업 자체가 강산 작업이 이런 거 하면 또 시간이 없네.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해야 돼 누군가는. 없다. 1심 재판 전까지는 테레피씨에 쭉쭉 가면서 거기에 올인했다면 지금은 사항이 180도 달라요. 뭐냐, 조작은 다 잡았거든. 홍성준 검사가 쩔쩔 매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박주영 판사요? 박주영 너는 저기 핸드폰 껐다 키면은 네 카톡 메시지 사라지냐? 이제 변희재 대표한테 쭉 간다고요. 제가 뭐 유튜브 뭐 이런 것도 있죠? 사실은요, 유튜브만 보내줄 줄 아시죠? 미디어치 반란군 데이터. 그리고 그 반란군 수준을 넘어서, 아, 내가 변희재 예비신부다. 그런 자료. 다 간다는 소리야. 내가 깜빡 속을 뻔했어. 아, 제가 변희재 예비 마누라예요. 스발. 친박이 나가서서 창당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창당이 안 돼요.
변 대표가 대법원까지 가서 현 정권 살아서 남을 수 있을까요? 그 이정현 대법원 판결 보세요. 민변 소속의 대법관 애들이 변희재는 유죄로 했는데 나머지 대법관은 있죠. 무죄로 봤어요. 그래서 이정현 종복이라는 표현에서 변희재가 승소한 거야. 잘 보세요.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말 문제가 많아. 자유한국당에서 김무성이가 사법부 한번 손 봅니다. 그게 테루피시야. 알겠어요? JTBC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 제가 12월 중순에 뭔가 나올 것 같다 했죠? 지금 슬근슬근 나옵니다. 이병박은 1심에서 15년 받았어요. 1심에서 15년 받았다고. 검사들 한 8명, 10명이 다 앉아있잖아. 이병박 재판할 때. 이병박, 김무성 얘기했어. 내 입에서 이병박과 김무성이 나왔으면은 끝난 거야. 기존의 미디어워치 TV를 변희재 아니요? 아니요, 안 돼요. 변희재 TV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영상이 두 개가 백업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가야 돼. 긴장할걸? JTBC. 특히 김필중 기자. 김필중 기자. 잘 보세요. 긴장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L자형 패턴 그래. L자형 패턴 때문에 그러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맞다. 내일 할 것도 생각이 났네. L자형 패턴 하니까 또 내일에 할게 생각이 나네. 아우, 적어 놔야겠다. 지금 아프리카 TV도 동시 송출하고 있는데 시사이다는 유튜브만 하고 현장 방송은 아프리카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별로 없네. 뭐 많이 봐야 한두 명 보더라고요. 옛날에 막 400명, 500명 봤는데 내 방송은. 핵심이 뭐냐? 국민을 속였다는 거. 그걸로 변희재 대표는 우리를 속였어? 국민들이? 진실을 찾기 위해서 변희재 대표한테 올 수밖에 없습니다. 변희재는 대통령이야. 변희재는 대통령이야. 변희재는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야. 어때요, 요거? 법정신문? 괜찮죠? 그, 1만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넣을까, 배경으로? 근데 이게 깔끔해, 깔끔해. 깔끔해, 깔끔해요. 춥긴 춥다. 그리고 이옷 파는 거 있잖아요. 옷 파는 거, 요것도 이제 이미지 파일 만들어가지고, 문의는 땡땡땡으로 문자 이렇게 할 거예요. 이옷 많이 팔릴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뭐또샵 문자 넣고, 이쪽에다 뭐샵 문자 넣고, 계좌번호 넣고. 읍스 너무 없어가지고, 야, 나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겠냐. 돈이라도 좀 있어야 뭐, 그 여자친구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그거 생각 못했어. 내가 돈이 없어서 여자친구가 없구나. 내가 돈이 없어서. 그걸 지금 깨달았다니. 영양제 하나 먹어야겠다. 아유, 배고프네. 영양제 하나 먹어야겠다. 노똥으로, 지금이 좋다고? 똥을 하면 안 된다고? 노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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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냥 노가리나 까야죠. 정치 논평은 다 끝났어. 내가 어저께 박태우 거 좀 세게 나갔죠? 박태우는 윤상현의 오른팔입니다. 그, 윤상현이 저기, 제가 말할게요.
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에서 오늘이 며칠이야? 13일이지. 14일에서 15일 사이에 발표되는데 친박 세력들 죄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윤상현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냐? 대한애국당이지, 윤상현이. 왜? 이미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자신의 오른팔 박태우를 대한애국당에 꽂아 넣었잖아. 자신이 왼팔이 되고 싶어하는 손상대 교수 그 태극기 사회자. 윤상현의 왼팔이 되고 싶어 하잖아, 지금. 응? 윤상현은 대한애국당으로 갑니다. 강수산이 가을이한테도 차이던데 반칼류한테도 쳐다도 못 봐요. 안 되겠다. 안정권을 차야겠네. 아이, 감사합니다. 1만 원 감사합니다. 안정권을 쳐서 공주를 구출해야 되나? 반란군들을 어떻게 다잡아야 하는데 변 대표님께서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유튜브 조원진이 뭐뭐뭐뭐 얘기한 거 그거 주면서 이제 정보가 이제 다 들어가요. 누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다? 그것도 넣어주는 거야. 지금 누가 이게 큰 이슈다 이런 것도 그러면서 은근슬쩍 강우산이 새벽 3시나 4시까지 내각제에 대해서 매일매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딱 하면서 넣어줘야지. 저는 변희재 대표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그와 같은 것들 유튜브 이런 그런 거 있잖아. 누가 뭐 하고 이런 거할 거야. 그러면서 뭐 한다? 정보니까 미디어워치 반란군에 대한 거 프로필. 특히나 반란군들이 어떤 정당에서 어느 갈래에서 들어온 것도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그리고 그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게아 이거 뭐지? 뭐아 이게 어설픈 척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전문가였다는 거. 또, 아, 내가 변희재 신부다! 예비 신부다! 이 말보루 레드 같은 년. 그것도. 죄다 줘야지, 뭐. 어쩔 수 있나, 뭐. 말했잖아요. 첫 번째. 얘들은 반란군보다 더 나쁜 애들이야.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와 대표이사 황현 이간질 시키려고 지금 막 하고 있어. 이간질. 이간질 시킨다니까. 황현을 제거했으니까. 제거하면 뭐가 있어? 그 다음 타겟 나잖아. 강우산에 대해서 고소고발하려고 막도 그러고 있고. 내가 그런 거안 통해. 하지 마. 나는 그런 거안 통하는 사람이야. 하지 마. 기대도 하지 말고. 쌍년아. 아가를 찢어버릴라. 두 번째는 핵심인데, 강우산 고소고발은 세 번째고, 두 번째가 핵심이야. 이동환 변호사를 축출할 거야, 축출. 아, 1심에서 이게 뭐냐 하면서. 중심 같은 년. 오늘 주제는 그냥 간단해. 이제 자유한국당이 아스팔트로 나온다. 끝. 끝이야, 논평이 없어. 나온다는데.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당협위원장 이제 나오잖아. 친박 사이트 끝났다고. 윤상현은 거기서 없으면은, 대한애국당 간다니까? 이미 그러려고 박태우를 대한애국당의 사무총장으로 지금 있잖아. 갈갈이형 누구누구 적어놨는데 뭔가 보이더라고. 거기에 왜 김경희 교수가 왜 들어가냐? 나 웃기게. 거기 왜 김경희 교수가 왜 들어가? 책이가 거기 방송 제목에.
정병철 씨에 대한 세평은 어떤가? 정병철이 누군지도 몰라요. 변수가 아닌 사람들은 난 몰라. 대한민국에 유튜브 딱세 개만 보시면 돼요. 김진애 정치 전망대, 변희재 시사폭격, 강산 시사이다. 아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웃기는 소리겠지만은 제가 칠판에다가 야, 정규재 TV 팬앤마이크 하면서 야, 옆에는 또 1층, 2층은 카페고 지하 1층은 강의실을 막 이런 거막 했잖아. 그러면서 옆에 뭐 했죠? 대한애국당 해놨잖아. 그 전날이야. 뭐가 전날? 팬앤마이크의 최대현 아나운서가 대한애국당의 수석 대변인 인지현 변호사 있잖아, 변호사. 어? 그 다음날에 존나 싸웠어. 존나 싸웠다고. 우리는 구조와 구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내 핸드폰 포렌식 해봤자 인지현 변호사 뭐 전한 적 없어. 나는 저기 팬앤마이크 몰라. 저하고 뭘 알아요. 팬앤마이크에는 이슬기 기자가 있거든요. 이슬기 기자가 기자 중에서는 톱입니다. 이슬기 기자가 기자로서는 톱이야, 톱. 탑이야, 탑. 탑.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이 하나 마셔야겠다. 이게 새벽에 탄산음료 먹으니까, 아우, 정신이 없어요. 자한당에는 탄핵 반대파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싶으세요? 뭐 어떤 거요? 겨울한계 강우산도 얘기하고 김정인 박사도 그랬어요. 지금 정치인들 물갈이 해야 된다고 국회에다. 김정인 박사는 주장이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해결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 있어요? 그냥 간단히 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수 우파 진영 내에서 해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변희재, 지만원 박사, 막 이와 같은 사람들밖에 없어. 나도 안 들어가. 강 기자가 애국당 쪽을 방송에서는 기본 1000명 넘, 내가 늘 얘기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100명 이상이잖아. 얘네들이 문제야. 당원들은 문제가 없어. 대한애국당이요? 대한애국당도 똑같아. 지도부층이 문제지, 당원들은 문제가 없어. 대한민국이 정말 보수정당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자유한국당이요? 이 위에 있는 국회의원들, 너희들 나가라. 대한애국당이요? 지도부 이선호 물러나라. 이거 맞아. 조원진 TLBC 특검해야 되는데, 특검하기는커녕, 국회의원 10명 모아가지고 대표발의자 조원진 해가지고 뭐 했어요? 국가인권에 대해서 개정안 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그거 해야 돼요? 테르피씨 그거 해가지고 아 우리 특검 한번 해보시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상하지 않아? 잘 훈련되어 있지. 잘 훈련된. 모르겠어. 누구한테서 잘 훈련된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우리는 우리 세력은 자유통일 세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부 다 자유통일에 배제되는 그와 같은 요소는 제거합니다. 모르죠. 누군가는 국정원에 가서 다 기자회견 할지, 혹은 선거관리위원회 가서 다또 기자회견을 할지, 아니면은 대검찰청 공안 검사한테 딱 해서 고발장 넣을지도 모르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강웅산이 대한민국 대통령 됩니다. 난 대통령 되면은 난 밤에도 주먹밥, 봉구스 밥 버거 먹으면서, 아, 이럴 거야.
슈님의 논평이 너무 떨어진다고. 잘 봐요. 내가 왜 저기 박태우는 윤상현 오른팔이냐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내일 되면 알 거야. 당협위원장 친박 세력들 와 이게 뭐지 하면서 죄다 죽어요. 당협위원장 신당 창당이면 안 됩니다. 강사님도 황교안 지지 안 해요. 황교안이요? 황교안을 강사님이 지지하려면은 황교안은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위해서 최전선에 떠야 돼. 사기 탄핵인데 보수 진영에 그거 하지 않는다? 보수 인사가 아니야. 황교안은 기독교 세력입니다. 황교안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많이 물어봐요. 제가 해드릴게요. 황교안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직접 나서서 해결하지 않아요. 그러면 황교안이 언제 나오냐? 그 문제가 누군가가 전부 다 마무리 짓고 더 이상 분란의 여지가 없을 때, 그냥 땅이 평평한 거야, 땅이. 그때 나오는 사람이야, 황교안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종북 주사파 정권 그리고 저기 간첩 애들 친중 친북 종북 반미 막 싸우고 있잖아. 황교안이 그러는 거 봤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면은 그때 이제 싹 나와가지고 전리품 챙기는 게 황교안이야.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김진태는 뭐냐? 김진태요? 김진태는 저기 그 카드 회사에 그 상담원 전화 받는 사람 있잖아. 그거야. 테이크 세력이 야, 왜 김진태 왜 저러냐? 왜 하냐? 김진태가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와, 우리 뭐 김진태 봐. 뭐 해야 된다. 아, 알겠습니다. 상담원이네, 상담원. 문제 해결 가능성이요? 없어. 문제 해결 가능성이 즉 우리가 법적으로 이기든 지든 그게 두려워가지고 하지도 않는 애들이 유튜브에 하면서, 와, 우리가 뭔가 대단하다. 걔네들 없어져도, 사쿠라 같은 보수 유튜브 없어져도요, 보수는 그대로예요. 그대로야. 그대로야. 보세요, 김진태한테. 김진태한테 여러분들 요구하는 거 엄청 많은데, 막 5.18부터 시작해가지고 태블릿 PC 그래서 김진태가 막 적극적으로 뭐한거 있어요? 상담원이지 뭘. 내가 맞지 뭘. 상담원 아 고객님 이거지 뭘. 내각제 아 상담원 김진태 아 이게 좋다 제목. 조원진은요 탄핵의 완성 사기 탄핵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저러고 있는 거야. 잘 생각해봐. 지금 그들이 야 김정은 어쩌고 저쩌고 그게 말이 되냐?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있는데 그거 가지고 정치 세력화 시키는 애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과는 전혀 다른 거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애국 활동을 했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어느 거냐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카메라 들고 뭐 하고 그거는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게 변희재 대표가 잡혀 들어가기 전에 와 내각제 얘기했잖아. 잡혀 들어갔으니까 누가 유튜브 방송해? 강우산이가 그때부터 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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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정신이 들어왔어. 맞다 내각제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각제 그럴 때 그렇게 이렇게 빨려들이지 않도록 기둥을 하나 세운 거야. 꽂아놨다고 땅속에다가 단단하게. 그래서 김무성이가 머리가 아픈 거야. 내각제라고 누군가가 소리치지 않았으면은 죄다 보수가 반문연대로 갔겠지. 근데 나는 얘기하잖아. 지금 현재 반문연대 하는 게 아니라 친박연대를 만들어야 된다. 친박연대. 내말안 듣고 있잖아 지금. 대표적으로 누구? 윤상현! 윤상현 내말안 듣고 있잖아, 뭘. 자, 당협위원장이란 게 뭐냐면은, 그 선거구제에서, 선거구제, 대선 거든 소선 거든 상관없이,
그 지역에 내가 후보로 출마하겠다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거야, 그거. 그거라고. 그거예요. 그거를 이제 친박 세력들 다 제거합니다. 내일이야, 내일. 내일 아니면 모레. 아마 뭐 밤에 바뀌겠지, 밤에. 그러면서 뭐 친박이 무슨 뭐, 아, 분당하겠다. 그런 난리 지르는데, 분당할 가능성 제로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친박이 제거가 되든 제거 안 되든 변수가 아니야. 왠지 아세요? 자, 2017년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됐죠? 그때에는 탄핵에 찬성했냐 반대했냐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물어보고 그들의 입장이 의미가 있었어. 지금 뭐, 뭔지 아세요? 그거는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우선순위가. 탄핵이 되고 대통령 감옥에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발 벗고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 구명 활동을 하냐 안 하냐 이걸로 봐야지. 하는 놈 있어요? 없어! 조원진이요? 조원진 지금 딴거 하고 있는데? 외국인에 대한 인권. 뭐 조선족이겠지 또. 조선족. 거기다가 불법 난민에 대한 것들. 인권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 지금. 대표 발의해가지고. 그게 뭐겠어요? 잘 훈련되어 있죠? 테러피시 특검 발의안을 충분히 할수 있는 사람인데 안 하잖아.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애초에 관심이 없어. 당신 애들 가둬놓는 거야. 빨리 깨우치라니까. 대통령님 감옥에 있는 거 그거? 좋은지 보세요. 하고 있는 거. 왜 대통령께서 죄가 없는데 감옥에 있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이런 말 하면 또, 아, 조원진 만세! 나도 조원진 만세! 조원진 만세 불러드렸어요. 신혜식이요? 신혜식 지금 1년 7개월, 응? 총선 남았는데, 이 시간이면은 탄핵 부역자, 및 찬성자 다 제거하고 올바른 보수 인사를 기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죠? 탄핵 찬성파한테 모의라고 광대짓 하고 있잖아. 영업사원이에요, 영업사원. 대선에서도 지고 지선에서도 지고 나라 다 갖다 주게 생겼습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아, 문재인 저런 거안 됩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탄핵안을 자유한국당에서 결의안 만들어서 올려버리면 끝이잖아. 국회에서 가결해서 헌법재판소 넘어가면은 그걸로 끝장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에 대한 탄핵을 할수 있는 거는 정말 굉장히 많아요. 그거 한번 올렸다가 안 되면은 또 가결해가지고 결의안 보내고 계속 피드백하면은 문재인이, 어? 문재인이 안 내려오겠냐? 안 하잖아. 심재철 보세요. 아, 반문연대 막 얘기하고 있는데 김정은 내려온다니까 만세 부르고 있는 게 심재철이야. 그러면은 백모가 심재철에 대해서 글을 써야지. 전향을 했냐 안 했냐? 괜한 조원진 건들고 있죠? 이상하지 않아? 잘 생각해봐. 조원진이 태극기 리더 자리에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끄집어내려는 거야. 유튜브 구독자가 많다 적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건 볼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이 망해가는데 그게 뭔 신경 쓰여? 저기 베트남이 적화될 때 월맹이 있고 월남이 있었잖아. 적화될 때도 변호사 의사들 아 그래도 우리는 뭐 살아남겠지 뭐 내가 뭐 변호사인데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근데 걔네들 다 어디 갔죠? 어디가 이게 죽었죠 뭘?
여러분들, 히틀러가 유태인을 학살할 때 유태인은 나체로 옷을 다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죽였잖아. 왜 그렇게 한줄 아세요? 옷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야. 옷을 벗겨버리면은 걔가 변호사든 의사든 어떻게 알아? 그냥 유태인 중에서 한 사람이지. 그래서 뭐 한다? 학살할 때는 옷을 벗겨요. 백모도 내각제인가요? 백모는 내각제 앞잡이. 내각제 앞잡이라고. 내각제 앞잡이. 백모가 정상적이라면은 변희재 대표 이 태유피씨 재판에서 6개월 동안 진실이 나올 때마다 고소고발을 해야지. 윤석열 지검장부터 태유피씨에 대해서 각오했습니다. 저 자유분에서 팀장급이에요. 다 했어요, 다. 근데 6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변희재 대표 감옥에 있을 때? 안 했어요. 오늘 심수미 기자 및 JTBC 총 4명에, 그러면 백문 박사님이 나와서 마이크 잡아야 돼. 그러면서 자기도 대표 고발인에다가 명단 위에 올려놔야지. 해요? 안 하죠? 태블피씨, 보수 인사면서 태블피씨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자. 아, 박근혜 대통령 파리입니다. 다단계 사기꾼이고. 태블피씨, 계속 해야 됩니다. 이 태블피씨가 2심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함구하고 있다? 말했잖아요. 박근혜 파리이고. 다단계 사기꾼들이라고. 나는 그 무대에 오늘 마포경찰서 그 위에서 내가 올라갈 자리가 아니야. 연단 위에 올라가려면요. 최소한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클라스가. 김경애 교수 정도는 돼야 돼요. 나는 그냥 이거 찍고 있는 사람이야, 영상. 백모의 1%만 되라, 수산아. 제가 말씀드린대요. 백모 글은 아주 나쁜 글이에요. 글은 이해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만 있으면 돼. 쉽게 써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그런 글들, 어려운 용어를 쓰고 단어 맞춤법이나 혹은 문장 배열, 그런 거에서 가장 능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정말 천재라고 할수 있는? 그거는 마르크스의 글이야. 마르크스는 글쓸때쫙 쓴다고. 마르크스 책이 있잖아요. 뭐였지? 아, 많이 까먹어서. 경제학 철학수고. 이 책은 좀 얇아요. 마르크스 책인데, 마르크스가 뒤지고 나서 걔 서랍에서 원고가 나온 거야. 그 원고를 이어붙인 게이 책이거든. 그냥 한번 쓰면 끝이야. 수많은 정치 철학 박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오늘날에도. 그 마르크스가 쓴글 있죠? 그냥 한 번에 쓴 거다. 그 중에서 비문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문장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게 비문이 아니거든. 그러면서 막 머리가 깨치고 그러는 거야. 백모글은 그 수준까지 되지도 않아. 글은 간단해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이라고 했던 의원들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도 이와 이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해결 방안을 내치면 돼. 지금 해결 방안? 제가 말하는 거는 반문연대 아니에요. 친박 연대를 만들면 돼요. 간단해요, 간단해. 친박 연대. 난 백모글이 제일 듣기 쉽던데. 그러세요? 우리가 틀린 거지, 그럼. 다른 것도 아니고 틀린 거지. 미국이 차기 한국 대통령으로 염두하고 있는 사람은 홍준표예요, 홍준표. 미국 입장에서는. 홍준표고, 그들은, 누구? 내각제 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홍준표 제거해야 돼요.
황교안 너 제거할 거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강호산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정의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하고 있잖아. 정당 내에서 그냥 연예인처럼 인기가 많은 애가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국회의원 숫자를 또 가져오는 거야. 국회의원? 연동형 그런 비례대표제로 가면은 국회의원이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어나거든요. 제가 만약에 신동 총재 공화당 들어가서 직책이 뭐 있다 치자. 예를 들어서 공화당 대변이나 치자. 나가서 다른 정당과 종편에서 토론할 때 찍어 눌러버리면은 정당 지지율, 공화당 정당 지지율이 쭉쭉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 사회체제가. 확실한 거는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잘 보세요. 여러분은 테이크 들고 있잖아. 평일에 광화문에 있는데 가봐. 사람들 막 지나가잖아. 저런 사람들은 으뜸 생각을 가지고 다닐까? 저런 사람들은 뭐 때문에 사는 거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난 얘기해요. 강호산 왜 NPC라고. 난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생각했어. NPC라고. 나 위에 그냥 다 NPC야. 게임할 때 저기 그, 딱 클릭 한번 하면은, 아, 퀘스트는 뭐입니다. 뭐 이렇게 똑같은 말 반복하는 애들 있잖아. NPC. 그거야. 현실 세계에서도. 광화문을 딱 걷다 보면요. 저기 많은 사람들이 버스에서 막 핸드폰 뭐 하고 있고, 버스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고, 딴 사람들은 왔다 갔다 지나가잖아. NPC들이야, NPC. NPC. NPC야. 신동훈 총장님 소식이 없다고? 몰라. 저기 박근영 그 이사님이랑 뭐 싸웠나 봐. 오늘 뭐 방송 주제가 없어. 이제 자유한국당 뭐 나올 텐데. 왜 나온지 아세요? 태극기 세력들이 내각제 세력으로 다안 들어오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인원 숫자를 해서 그 세력들, 즉 포섭시켜버리는 거야. 자유한국당 이제 국회의원들 연단위 올라와서 막 한다니까? 자기들 막 집회한다면서? 시내식 좋아하겠다. 카메라 들고, 와, 이제 나 이제, 응? 아, 카메라 들고 이제 밖에 나올 수 있구나. 와, 좋아하겠다. 다음부터 미련 버리고 체계가 언급하지 말라고. 갈갈이 형은 이제 소송전에 걸리기 때문에, 갈갈이 형 폭행죄 한 거, 갈갈이 형이 모욕죄 한 거, 지금 막, 체질관리 만만하니까 하고 있는 거야. 황장석 평론가 강호산 비교는 황장석 평론가 경륜이 높죠. 강호산 아직 얘기라고. 나 황장수를 변수조차로 생각 안 해, 황장수를. 말했잖아요. 김진의 정신적 공만대. 변희재의 시사폭격. 강호산 시사이다. 끝. 나이가 어려 상관없어. 어차피 대한민국 나는 왜 살고 있지? 나는 누구지? 이런 자아가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NPC가 될 수가 없어. NPC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닌 존재가 있다. 인간인데 인간이 아닌 존재. NPC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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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닌 존재. 생긴 건 인간인데, 인간이 아닌 존재라고. 동양에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누가? 공자가 인간이면서 인간인지 아는 애들이 있다고.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닌 존재를 잘 알아봤어요. 소크라테스래.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냐? 자, 여러분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플라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닌 존재를
봤다고. 나는 이거를 NPC라 불러, 그냥. 그걸 나눌 때 자아야. 자아가 뭐냐? 달은 몇도 있죠? 부엉이 바위에서의 중력은 뭐죠? 이건 왜 이렇게 맛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자아야. 자아가 없는 애들이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닌 존재야. 그럼 공자는, 여러분들, 동양과 서양 나누시는데, 동양 철학, 서양 철학 그러시는데, 나눌 필요가 없어.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냥 인간적인 사고를 하다가, 인간적으로 가신 분들이야. 똑같아.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똑같다고. 공자는,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닌 존재를 뭐로 봤냐? 부끄러움으로 봤어. 부끄러움.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아로 봤는데, 공자는 부끄러움으로 봤습니다. 공자의 제자는 자화 자공이 있습니다. 자화 자공은 공자의 수석 제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수석 제자. 자, 제가 말했죠? 이제 동양과 서양, 아리스토텔레스와 비교하면은 부끄러움은 뭐냐? 길가가 있는데, 길이 있어요. 내가 응가, 응가, 똥! 똥! 그거를 이길 한가운데 싸놓는 애들 있지. 혹은 길 변두리에 싸놓는 애들 있지.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닌 존재. 뭐겠어요? 부끄러움을 아느냐, 모르느냐지. 얘네들은 길 한복판에 그냥 싸놨다. 인간이 아닌 존재야. 똥이 마려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잖아. 그러니까 길 밖에 사람들 막 지나가는 길에 맞춰서 아 내가 밖에다 싸야겠다. 이런 애들이 뭐다? 부끄러움을 아는 애들이다. 간단하잖아. 자아요? 똑같아 자아. 내가 여기다 쏘면은 뭔 일이 일어나지? 아, 야 사람들 막 지나가니까. 내가 밖에다가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똑같다니까? 똑같아요. 근데 왜 공자가 부끄러움을 얘기하면서 강우상의 자화자공, 공자의 수석제자 두 명은 생각하냐? 공자는요, 공자의 철학은, 그거 뭐죠? 모순. 모순 아시죠, 여러분들? 말도 안 된다는 거. A가 있으면은 not A 있죠? 둘이 갈려져 있잖아. A랑 not A 있죠? not A는 이렇게 씁니다. A가 있으면 not A 있죠? 이걸 두 개를 묶어버려요. 자공과 자가 있죠? 자가 공자한테 와서 딱 있는 거야. 그랬더니 공자가 얘기해요. 너희 개새끼야. 갓좀 똑바로 쓰고, 벨트 좀 똑바로 하고, 옷좀 단정하게 입어, 이 개새끼야. 이렇게 한 거야. 이해하기 쉽지? 자가 오니까 그렇게 얘기했어. 자공이 왔어. 자공이 다 반듯하게 쓰고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공자가, 야, 이 소새끼야. 너는 갓좀 삐뚤어 쓰고, 벨트 좀 너글너글하게 하고, 옷도 좀 예쁘게 좀 입어. 이러는 거야. 공자는요, 뭐다? 사상이 모순적인 것들을 융합을 해버려요, 융합을. 융합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은 정치 지도자가 못 된다고. 세상에는 자아가 없는 애들도 있다고. 세상에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애가 있다고. 누구겠어? 내가 볼 때는 시내식인 것 같아. 부끄러움도 없어. 박근혜 대통령 사기타네.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있을까? 양심이 없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다가 칼 꽂아놓고도 아직도 방송하지. 반성 자체를 안한 거야. 그런 사람들의 결말은 모두 어떻게 되냐? 비이성적으로 끝납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알아서 무너집니다. 알아서. 여기 뭐 탄핵 부역자들 다 들어가지.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딱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은 제가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아, 손석희도 여기 들어가 있다, 손석희도. 여러분 잘 보세요. 신혜씨. 김경수를 구속하라! 말을 하면서 손석희를 구속하라 말 못하지. 김경수 건과 손석희 건은 완전 똑같은 건데. 이상하지 않아? 머리가 뒤에 뭐가 있다고? 몰라. 그런 관심 있겠어. 난 지금 미용실 가면은, 알아서 잘라주세요, 그냥. 알아서 잘라주세요. 여기 뭐, 그냥 알아서 잘라주세요. 이거 끝이야. 황상수가 뭐 자기가 잘할 때, 그 사람은요.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뭐 저것도 요것도 하고 다 얘기하고 나서는 딱 시간 지나면 뭐가 터지잖아. 아, 내 말이 맞죠. 그게 뭔 논평이야. 나처럼 간단하게 제가 왜 이거를 자주 하는지 아세요? 윤상현 어제부터 했고 오늘 또 하는 게 손상대. 응? 박태우 왜 하냐면은 당협위원장 저기 친박들 그냥 살상이야 살상 살생부라고. 윤상현은 자유한국당에 못 가니까 쫓아나면은 쫓겨나면은 대한애국당 온다고요. 그러려고 박태우를 대한애국당 사무총장. 지금 박태우가 있는 이유가 그 이유야. 윤상현이 대한애국당 간다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늦그저 하면은 윤상현 일로 와요, 일로. 내말안 믿네? 황장수의 논평이랑 강우사의 논평은 완전 달라. 나 이렇다고 그냥 해놨잖아. 윤상현, 박태우, 이렇게 온 거라고.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야. 모든 국회의원은 자신이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을 하냐 못하냐, 요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자, 근데 갑자기 손상대는 왜 있죠? 손상대가 태극기 탁 하면은 사회자잖아. 윤상현이가 무대 위에 올라와서 마이크 잡는 거할수 있다는 거죠. 손상대요? 동화면사점에 있습니다. 그럼 윤상현이 동화면사점에 나타난다는 소리야. 윤상현의 왼팔이 되고 싶어하는 손상대. 윤상현의 오른팔 박태우. 아니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어? 손상대가 동아면사점에서 사회 본다? 그러면은 윤상현이가 동아면사점에서 마이크 잡는다 그 소리야. 윤상현이가 자유한국당에서 쫓겨난다? 그러면 뭐 대한애국당이 있겠네 뭘. 근데 강우사리가 윤상현이한테 아 박근혜 대통령 내각제 어쩌고저쩌고 내각제 탄핵 뭐 이러니까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윤상현이 그때 강우상 기자가 누군지 몰랐어. 이미 분석은 끝났어요, 그때. 그 전에 끝났어요. 근데 하나씩 맞아가니까 내가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고, 그 전에는 박태우에 대해서 홍준표 라인이다 했더니, 다음날 갈갈이 형이, 아, 박태우는 홍준표 라인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안 웃겨? 내가 좌지우지한다니까? 도토리 변호사, 도토리 변호사니까 지금 영상이 지금 다 만들어졌거든? 올려줘야겠다. 영상 소리가 안 나니까 올려줘야겠다. 도토리 변호사. 422 연설 2018 112. 아, 1212네. 역사적인 날이네. 괜찮네. 영상을 먼저 올려줘야겠다. 올려주고, 끝나면은, 업로드 하는데 한 10분에서 20분 걸립니다.
언제가 국회 대의에서 김진태 의원과 김영희 박사, 박태우 뭔 회의 했지요? 아, 그거요? 그건 김진태 의원 주관으로 해서 주최인가 뭐 해가지고 했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건. 강웅산, 넌 미국 I love USA 있으면서 난 미국에서 맨날 너 방송 보면서 응원하면서 니 스팬들이 미국 사람들 다 차단하는 거 아니야? 몰라! 차단하는데, 난 맨날 풀어줘, 거의. 차단시켜봤자 한 뭐, 세네 명 되어 있더라고, 하루에. 다 풀어줘요. 관심도 없어요. 내가 스팬너가 누군지도 모른다니까? 스패너들이 자기가 기존에 썼던 아이디어를 바꾸면서 난이 아이디에서 저 아이디로 바뀐다 이런 말 해주는 스패너가 없어. 없어. 손상대 교수가 왜? 뭐 왜긴요. 강웅사는 아들보다는 딸을 선호합니다. 그러면 뭐 알아들으시겠지 뭐. 강웅사는 아들보다는 딸이야. 딸. 딸 이름도 다 지어놨어. 다. 5명 다 지어놨어, 딸 이름. 딸 이름 다 지어놨다고. 이름이 그럼 뭐냐? 강우산이가 남자로 태어나서, 와, 정말 이 여자 정말 이쁘다. 이런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이름 똑같이 해놨어. 정말 그 사람. 아, 나 대학교 다닐 때, 그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이거든. 다 그 원주 캠퍼스 그 여자들 이름이야. 똑같아. 관심이 없어. 아,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이름에 의미도 없어요. 강산이 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좀. 지금 벌써 2시가 되려고 그러네. 오늘 뭐 스무스하게 합시다. 보통은 이렇게 할 거야. 만약에 황장수가 테드 피씨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찔린 게 있다. 황장수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야. 나는 테드 피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할 걸? 잘 모른다고 할 걸? 아, 모릅니다. 물어보지 마라. 그 뜻이지 뭘. 여러분들은 인간으로서 딱한번 살고 가지만은 내가 볼 때마다 한심해. 한 세네 번 살아봐야 좀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NPC라 얘기했죠? NPC. 이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현재 나랑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시간대가 다르다는 소리야. 달라. 왜저 사람은 나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왜 저렇지? 근데 보고 있으면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 정치라는 게요, 한번 빠져나오면요, 못 태어나와. NPC야, NPC.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동시대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윤상현의 기회주의자라고? 윤상현의 좋은 점, 내가 필살기를 하나 지어준다니까? 한 세네 개될것 같은데, 이제 갈 거야. 제가 이런 말 했죠? 야, 미디어 측에서 해프탄 세네 개 있을 것 같다. 한개 이상 뭐될것 같다. 그 중에서 두 가지가 하나는 L자형 패턴이고 하나는 힘도 김수민인가? 김수민. 그게 두 개야. 더 있어 저기 더 있다고 조심해라고. L자형 패턴만 하면 끝나. 조작이 다 나왔는데 무슨 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 DCMI 뭐 폴더 삭제되어 있다 이러잖아. 여러분들, 핸드폰 열어서, 껐어!
그리고 다시 켰어. 카톡 막 메시지 삭제되어 있어요? 껐다 키면은 수정 변경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말이 돼? 그거 어떻게 국민을 속이냐. 어, 배고픈데. 윤상의 좋은 점 아래들이 힘있는 권력에 잘 붙어서 냄새는 잘 맡는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긴 정치판이야. 정의가 없어, 대한민국에. 아,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냐. 빨리 자야겠다, 또. 오늘은 좀 그만하고, 내일은 체력을 비축해서 변희재 대표, 변희재 TV 데이터베이스 백업 작업 좀 해야겠다. 안정건이 라도 잡고, 강 기자는 태블릿 잡고, 변희 대표는 석회 잡으라고? 자문에 얘기했어요. 안정건은 돈을 잡고, 강사는 미디어워치 변희 대표 팬클럽을 잡고, 변희 대표는 JTBC 손석희가 아니라 검찰과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을 잡는 거예요. 나는 제일 걱정인 게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날 혼자 있어야 된다는 그게 제일 걱정이야. 혼자 있어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여러분들 요거 괜찮죠? 법정신문 월 구독료. 월 구독료. 깔끔하게 만들었잖아. 여기 있는 신문은 요리무리 신문할 때그 신문이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리우리. 아, 나 그리고 말해주는데 슈투브도 만들어집니다. 슈투브. 유튜브는 썸네일 파일이 뭐냐면요. 영상 볼때그 화면에 막 글씨 써져 있잖아. 그게 썸네일 파일이거든. 아시겠죠? 간단하게 유튜브 그거 그림판을 해가지고 스크린샷 해가지고 아 유튜브 저격 해가지고 내거 하면 돼. 대한민국에서 강우상이 말을 제일 잘해. 그거 하나로 쭉 가버리는 거야. 얼마나 좋아? 김진보다 강우상이 서열이 높고 변희재는 감옥에 가 있고 이제 강우상이 나대는 거야. 유튜브 막또 썸네일 파일 막잘 되어 있잖아. 그거 딱 해서 저격하고 강수사 슈튜브 뭐 해가지고 하면은 끝난다고. 끝난다고. 월 구독 1,000명이 돼야 된다고. 나는 요거 법정신문 요거에서 기자들을 뽑을 거야. 우리 기자들은 어떤 놈이들이냐? 어? 야, 오늘은 어디 세나면에서 어떤 국회의원 나온다. 야, 카메라 다 준비해. 어, 김문수 나와요? 어, 김문수? 어, 야, 김문수한테 이불 향해 주고 야, 카메라 찍어, 찍어, 찍어. 또 물으실 거예요? 우물쭈물 하잖아. 다음 날에 또뭐 김문수 나온다. 또 뭐가 부는 거야? 어, 그 그대로 영상해가지고 올려주면 끝이야. 최영숙이야, 최영숙? 뭐 사회부는? 당신 홍준표 어떻게 생각하냐부터.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을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없잖아. 유권자들이 어떻게 알아봐야 돼? 이게 말이 되냐? 박성현한테 백모 박성현한테는 전향했냐고 물어봐. 우리는 딱 기자 만들면은 딱 해서 카메라 들고 전향하셨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럴 거야. 법정신문 탁 요거 이거 최대집한테 아, 가서 카메라 들고, 야, 기자들 한 3, 4명 가서, 왜 요즘은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얘기 안 해요? 요거 하면 끝이야. 내가 잘못됐어요? 그들이 안 하니까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게 강산이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면은, 우리는 태극기 부대가 의미가 없어. 문재인 욕하는 거 없는 강산?
그러니까 생각하는 수준이 너무 낮아. 문재인 욕해서, 아, 내가 문재인 욕했다. 문재인 내려와라. 와,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감언이설.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해가지고 대통령은 감옥에 처 있는데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 집어넣냐? 국가의 정치적 전략이 그렇게 단순해 보여요? 뒤에서 작업하는 애들 생각도 안 해? 드루킹 일당들이 그 집단이 한 개만 있겠어? 강사는 슈루킹이야, 슈루킹. 슈루킹. 검찰위에 섞여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조작에 가담한 검찰, 즉 검사도 일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문재인 욕해서 문재인 끌려내려온 게 아니라 문재인은 가만히만 놔둬도 끌려내려와요. 국민들을 속였기 때문에 탈원전 한다면서 중국 에너지, 러시아 에너지 이런 거? 우리 에너지 속국이 되는 거야. 탈원전 하면은 그 수많은 원자력에 대해서 공부했던 사람들 어디로 가겠어? 중국 갈 거 아니야. 대한민국이 북한의 속국이 되는 게 아니라 북한한테 먹히면은 그 다음에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해. 그러니까 아, 조선족에 대한 인권, 조선족 잘 생각해봐. 강산 책일갈 원조는 친노라고. 내가 친노였으면 좋겠다. 친노였으면. 친노였으면은 저기 부엉이 바위에서 여기가 그 자리구나. 부엉이 바위에서 역사적인 자리구나. 부엉이 바위에서 야, 중력의 힘이 다르구나. 부엉이 바위에서 저거는 사자바위구나. 이러는 거야. 미국에는 좌파가 왜 없어요? 좌파가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는 애들이 있어. 생각이 없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문재인 욕한다고 해서 문재인 끌려내려온 게 아니에요. 워킹그룹으로 해서 주사파 정권이 이제 꼼짝도 못해요. 자기네들이 교과서대로 배운 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 걔네들이 나가서 일을 해서 대한민국의 뭐 부 같은 것들을 싸워왔던 사람들이야? 죄다 으뜩해든 나눠 먹으려고 했지. 그러니까 지금도 낙하산 인사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눠 먹는데 이제 곳 간에 곡식이 없어요. 그러면 또 국민들이 그 곳간에 채워줄 보수 인사들 나올 것 같지? 대한민국 국민들 잘 들어. 채워줄 놈이 들어온 게 아니라 나눠 먹자고 했던 그 선동했던 애들 죄다 죽인다? 잘 생각해봐. 그래야 국가의 기둥, 기강이 쓰는 거야. 보수가 갭병신이 나서 아 이번에 또 우리가 들어와서 뭐 막 곡식 같은 거 막 채워놓고 또 좌파 정권 들어오면은 또 나눠 먹고 그럴 것 같지? 여기는 국가야, 국가. 지금 텔레피씨의 조작에 가담한 정치 검사들 왔다 갔다 할 거? 정신이? JTBC 기자들 조작한 거? 그 내란죄거든? 정권이 바뀌거나 혹은 자유한국당에서 사법부에 대해서 한번 우리의 위치를 각인시켜주자 할 때 테르피씨 특검법 만들어서 통과시켜버리면 끝나. 죄다 불려나올걸? 잘 생각해봐. 정치인들 자기 살려고 왔다 갔다 할 거야. 윤상현처럼. 친박이면서 저쪽에 한번 커넥트하고 이쪽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나 같으면은 친박연대 만들어서 세게 나가겠다. 제가 윤상현의 오른팔 박태우 사무총장, 박태우 교수 얘기했으면은 윤상현이 자유한국당에서 잘렸다.
그러면은 윤상현은 애국당에 들어간다. 얘기했잖아요. 조만간에 돼요. 당협위원장에서 윤상현 자리가 없잖아. 왠지 아세요? 문재인 정권 무너뜨릴 수 있는 테러 PC. 여러분들은 문재인에 대해서 욕만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직접 들어가서 작업하는 사람들이야. 욕이 뭐가 필요했겠어? 윤상현한테 테러 PC 조작이라는 증거 쫙 해서 정리해서 그손 안에 있는 순간에 김무성이가 윤상현에 대해서 핫하게, 응? 하대게 대화할 수 있겠어? 잘 보살펴 주겠지. 근데 문제는 당협위원장 결과가 내일 모레인데 강사에 그걸 지어줬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윤상현이 대한애국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내말안 듣네. 나 오늘 쑥 먹었다 윤상현 애국당 간다는 소리에 내 머리에 생각지 않은 말들을 들으니 수산이 윤상현 가면 수산이 아니고 강수산 평론가 이렇게 부르마. 감사합니다. 너 임마 너 임마 기다려봐. 예, 그것도 부르면서 법정신문 좀, 저한 5만 원짜리만 하나만 해줘. 우리 아름다운 강산 대한민국님, 예, 이렇게 찍었다. 안 믿네. 윤상현이 애국당 가나요? 내가 볼 때는 가. 윤상현이요? 내가 말했잖아. 저기 김진태는 내각제 할때 상담원이야, 상담원. 전화받는 상담원. 아, 김진태 원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고객님. 예, 고객님. 이거야, 김진태는. 뒤에서 작업하는 거는 윤상현이야. 손상대가 윤상현의 왼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가 되고 싶다고 지금 나서고 있고, 여러분들 그냥 내 말대로 왼팔 손상대, 오른팔 박태우 뭐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생각해. 근데 아 태극기 연단 위에서도 오를 수도 있고 왜 손상대니까? 대한애국당에서 와 박태우니까. 잘 보세요. 아이고. 왜 허리가 아프냐? 친박연대 신당 만드는 거요? 있을 수 없어요. 신당은요, 더불어민주당 쪼개질 때 분당이니까 신당으로 볼수 있죠? 온건파하고 급진파가 있으니까. 저는 강수산입니다. 우리는 친박연대로 뭉치면 돼. 쟤네 뭐 반문연대 한다는데, 친박연대. 친박연대. 간단해. 자유한국당이 진짜 보수정당이라면은 문재인 탄핵안 해서 올려. 대구 동아 집회에 오면 인사 한번 하자고. 우리가 보수인데 뭐 다른 사람 뭐 유튜브 방송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정론입니다. 오시면은 아 내가 그때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인식하지. 수상구 늙은 티딱들 모시고 야부리까지 말고 나랑 노가다도 많이 가봤어. 가봤는데 사람 노가다 가려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야 돼요. 돈 없을 때 노가다 했어요. 공장 노가다. 저는 주특기가 잡부야. 잡부가 8만 원 받거든. 좀 좋은 데 가면 10만 원 줘. 거기서 수수료 1만 원 뗍니다. 인력사무소에서. 1만 원이야. 걔들 앉아서 그냥 돈 버는 거야. 얼마나 좋아. 강우상이 왜 게임 방송 안 하는 줄 아세요? 힘들어서 못해. 시간도 없고. 친박연대가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멋있지 않아? 법정신문? 이거? ARS. 1만 원 납부. 월 정기구독료. 몇명 들어왔는지 한번 볼까? 1만 원 아프니까. 회원조회. 어우, 3만 원.
1만 원, 1만 원, 2만 원. 아이씨. 3일이네. 감사합니다. 3일이면 7만 원이네. 한달 7만 원씩 계속 이제 들어온다는 소리네. 깍두이 알아요? 알아요. 깍두이 손속도에 반이 강수산 거예요. 스타 할 때. 스타 할 때. 강수산 스타크래프트 진짜 잘한다니까. 뭘 드시게 포동포동하냐고? 안 먹는다고 똑같이. 물차비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죽어요. 딱 강우산이 보수 원로가 됐다 생각해봐. 보수 원로. 70살 동안 이러고 있어. 아, 이옷 입고. 이 옷이 임마 니네들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 니네 아버지 태어나기 전에도 나 이거 입고 있었어. 하면서. 얼마나 좋아. 그럼 그때쯤이면은 내가 마지막 기수이기 때문에 내 위에 있는 사람 다 죽었지. 겨울이니까 찌는 거야. 제가 살이 찐게 아니라 옷을 하나 더 입은 거예요. 이거 검은색을. 네가 안정권이라고? 그냥 좋은 방송이라 그럼 돈 들어온다. 네가 안정권이냐고? 좋은 방송이 이거야. 일단은 무조건 테레피시에서 이겨야. 우리가 반드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희재 대표 서포트를 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내 무슨 뭐 변희재 따까리냐? 뭐 400명이, 지금 400명이 넘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 100명 정도 보는 줄 알았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아, 구글에다가 조원진 내각제라고 한번 치면 다 나오는 건데. 그거조차도 검색 안한 사람이 변희재야. 그리고, 조원진을 대한민국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변희재야. 그러니까 관심은 조원진일 거 아니야, 감옥에서도. 강우산이가 변희재 대표 서포트 뭐 이런 거 하려면은 조원진이 아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막 얘기한 거 워딩해 가지고 그거를 출력해서 편지 형식으로나 갖다 주면 되잖아. 조원진이 또 조만간에 정규재 TV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워딩해가지고 딱 갖다 주고, 특히나 12월 4일날 조원진 대표 발의로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법률 개정안. 웃기지 않아? 테이블PC는 안 하고 딴거 하고 있어. 그거 조선족이랑 불법 난민에 대해서 그들의 권익을 올려주는 거거든. 그런 거는 매우 적극적이잖아. 조원진. 테일피씨의 진실을 밝히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 해요. 이상하지 않아? 여러분들 후드티리 요거 후드티 이거도 지금 위에 있는 요렇게 되어 있죠? 글씨가 뻥 뚫려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후드티 뭐 문자 이거 후드티 35,000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방송할 때 올려놓을 거예요. 저는 뭐팔 거냐면 저는 후드티보다 법정신문 태극기 완장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법정신문은 빼버리는 거야. 그냥 태극기 완장, 태극기만 있는 거. 태극기만. 여러분들, 강사 방송은 다볼 필요 없어요. 제목만 보시면 돼요, 제목만. 강사 팀은 퍼가서, 제 영상을 퍼가셔서 영상 편집해서 올리셔서 뭐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써요. 나뭐돈 벌려 나온 게 아니라, 애국할 때 활동비 필요하니까 이 정도만 있으면 된다. 그 소리 하는 겁니다. 퍼가 상관없어요. 퍼가서 영상 편집해서 쓰고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유튜브는요, 제가 이렇게 영상 이게 똑같이 하잖아. 요게 하나의 신호야. 똑같은 장면과 똑같은 그 신호, 장면의 소리가 입혀지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코드 값이거든. 그러니까 영상 편집할 때제 화면을 좀 작게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이미지를 넣거나 이렇게 하셨을 때 저작권에서 걸리지가 않아요. 난 태극기 완장 팔 거야.
대기 환자. 후드티도 이거 법정심 이거 하나 만들까? 아이고 힘들어라. 아, 오늘 방송 좀 끝내야겠다. 허리가 너무 아프네. 허리가 너무 아프네. 잠이나 많이 자야겠다. 오늘 방송 그냥 노가리를 깠습니다. 없어. 할 내용이 없어. 정치 논평 끝났어요. 정치 논평 끝났고 1차 고발인 명단, 2차 고발인 명단, 3차 아마 3차까지 있을 것 같아. 일단은 여러분 1차에서는 심수미부터 포함해서 심수미, 박병영, 김태형, 그 손영석. 근데 2차에서는 아마 손영석이 위증한 거 들어갈 것 같아, 2차는. 미디어워치 측에서 조작과 위증을 총 10개를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도 손영석의 위증, 이 정치 바닥에서 건들지 말라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어요. 변희재와 강수산. 강수산이 갑자기 막, 아, 조원진에 대한 논평, 막 하잖아. 조원진이 강수산을 고소해서가 아니야. 조원진이 강수산을 고소해서 이러는 거 아니라고. 조원진이 관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즉, 인간으로서의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도, 강수산은 조원진에 대해서 정치적 논평 빠짐없이 합니다. 혹은, 강수산이 관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광산이 죽는 그날까지도 조원진의 논평은 하루하루 계속됩니다. 이거는 조원진이가 광산 전과자 만들기 위해서 고소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정치인으로 핫한 사람이 조원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뿐입니다. 조원진이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위한다는 그 조원진의 정신, 조원진의 광주 정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건들지 말아 사람이 변희재와 광산이니까. 강산이 줄여서 변강세. 변희재의 변, 강산의 강. 근데 갈갈이 형은 변희재 대표한테서 고소장 받을 거를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나 봐. 어? 네, 들어가세요, 홍길동님. 이건 내가 파는 게 아니라니까. 아, 허리가 너무 아픈데. 왜 이러지? 지금 구글 코리아 세무조사 하는 거? 난 상관없어. 나는 이미 다 올려놨어요. 강산에 결산 보고서 올려놓는다니까? 하루에 얼마 들어오고,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 샷문자 몇 개 하는지, 그날 방송 뭐 했는지, 혹은 시사에이다 몇 회 찬지, 죄다 정리해서 올려드리잖아요. 현장 지원금 얼마 받았는지도 올려드려요. 총 수익도 클릭 한번 하시면요, 이미 떠 있어요. 아, 이번 달에 얼마 들어오고, 이번 달 지출이 얼마고, 그래서 내 통장 안에는 잔고가 이만큼 있다. 그래서 다음 달 하면 그대로 2월이 되잖아.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방송 스튜디오랑 옥탑방 몇 분 거리냐고? 말 안 합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건 얘기 안 합니다. 옥탑방이 500에 30인데, 아, 30만원 내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저희 안정권한테 그것처럼 해라 그래. 최소한은, 나 정도까지 등급을 맞추려면은, 그거 해라고. 월 500 들어옴. 저는 10월달, 이번에도 10월달 700 들어오고, 11월달에 500 들어왔어요. 총수익이. 근데 이거는 물건을 팔았을 때, 물건값이 있잖아. 근데 이건 그게 아니야.
그걸 다 제외하고 들어온 거잖아. 그럼 만원 들어오면 만원 들어오는 거야. 700 들어와도요, 그때 아마 10월 달에 변희재 대표 면회도 두번 했을걸? 난 면회할 때마다 안중규 대표하고, 안중규 대표가 151번, 문미진 대장이 209번이에요. 영식은 10만원씩, 영침은 5만원씩. 그러면은 한번 갔다 오는데 30만원 깨져요. 그렇지. 그건 두 번이었으니까 60만원 깨진 거야. 10월 달에는. 60만원. 그러니까 난 돈이 들어오면은 그대로 써야 된다니까. 안정환 씨가 슈티비 녹음 파일 있던데, 녹음 있든지 말든지 난 뭔 관심 있어. 아무 관심 없어요. 방컬러가 중요하지, 안정환이 중요합니까? 방컬러가 중요하지. 여러분들, 강우산이 대통령 되면은, 야, 주사파, 막 이것만 하겠어요? 강우산이 살아오면서 잘못된 부조리 같은 것들 다 알고 있는데, 최소한은 내 인생에서 다 고쳐놓고 가야지. 그게 좌우를 따지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뭐, 문재인이 권력 잡아가지고, 아, 국정농단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감옥에 보내고 그러잖아. 문재인도 권력을 잡았는데 권력을 쓸줄 모르는 거야. 강우산이 대한민국 권력을 다 가지잖아. 나는 뭐 하냐? 일단은 계엄령. 그렇게 해서 탄핵 부역자, 찬성자 다 정리하고 이랬을 거 아니야. 사법부, 김일성 장학금 받은 애들, 행정부 안에 무슨 뭐5.18,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하고 뭐 하냐? 사단장 50명 모아놓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니네 마누라하고 자식들 있어. 그냥 니네 둘이 있잖아. 있으면은. 지금 옷 벗을 사람 지금 옷 벗어라. 가족이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벗는 애들 가면 되는 거고, 안 벗는 애들 딱 데리고 와서 바로 자유통에 들어갑니다. 방칼려 이쁘냐고? 엄청 이뻐. 너무 이뻐. 예뻐도 너무 이뻐가지고 안 되겠어.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다. 안정권을 쳐야겠다. 안정권을 쳐야겠다. 내일 자료 모은 거를 공개를 한번 할까? 타이밍 계산이 안 되구나. 하지 말자. 내 녹음 파일이 있다고 뭐 아까 최대신에 나왔는데 전혀 관심도 없어요. 관심 있는 거는 이 바닥에서 김진, 변희재, 강우산, 윤창윤도 못 깰걸? 나 지금 금요일날 윤창윤 만나러 가는데 윤창윤 만나러 가는데 윤창윤 보고 당신도 여기 못 낀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기센 여자들 좋아하나 보군요. 강남 노년동 가면 많다고, 특히 밤에. 그게 관심 있겠냐. 안정은 전남 보성 악바이라고. 난 대통령 되면은 전남을 곡창지대로 만들 거야. 거기는 포장된 도로가 필요 없다니까. 비포장 도로. 아주 환경적이죠? 자연환경. 높은 건물들은 있을 필요가 없어. 전라도는 무조건 초가집을 해야 돼, 초가집을. 초가집을 다 만들 거야. 트랙터! 달달달달 하는 거 있잖아. 해줘야지. 그럼 무슨 뭐 경부고속도로 할 때, 아, 이거는 고속도로는 부자들의 부유물이다. 막 들이붓고 하던 애들 있잖아. 그대로 해줘야지, 뭘. 허리가 너무 아픈데, 오늘은? 뭐 무리한 것도 없는데. 자, 그럼 오늘 방송 종료할까요? 오늘 일찍 하고 내일은 제가 저기 이해란 박사 저기 스튜디오 좀 한번 갔다가 최종적으로 만져줄 게 있어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일단 중요한 게 변희재 대표 변희재 TV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위해서 그것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오늘 그럼 방송 종료할게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내용이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원래 그래요, 이 방송이. 400분이 보고 계신데 핵심 사항은 얘기 드렸어요. 윤상현에 대해서 어제 한거좀 풀이를 해줬습니다. 뭐 윤상현은 손상대. 윤상현의 왼팔이 되고 싶어하는 손상대이기 때문에 손상대가 있는 사회자를 잡고 있는 어떤 태극기 집회가 있으면은 윤상현이 마이크 잡는다. 윤상현이 자유한국당에서 당협위원장이나 혹은 쫓겨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어디로 가요? 박태우가 윤상현을 오른팔이거든. 그러면은 윤상현은 대한애국당 들어가요. 특히나 대한애국당으로 윤상현이 들어온다고 했으면은 우리 아름다운 강사님께서 야, 그렇게 되면은 진짜 강웅상 법정신문에 5만원 내가 죽을 때까지 하겠다. 감사합니다, 5만원. 나는 정치를 정보를 듣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조와 구도로 생각해. 이랬을 때 얘네들은 무엇을 할 것이다. 다 때려 맞춰요. 대한애국당 정규재 팬앤마이크 전날에 제가 했잖아요. 대한애국당 크게 그려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인지연 수석 대변인, 인지연 변호사, 최대현 아나운서 존나게 싸우잖아요. 딱 그때쯤이면은 요거 할것 같으니까 가는 거야. 이번에 당협위원장 가리하잖아요. 친박세력들 살생부입니다. 살생부라고. 홍준표 조사 그러겠지? 홍준표는 이번 연도에 제명입니다. 그냥 제명 안 되는데 그럼 뭐 내년도 초에 제명입니다 이런 말도 안해 그냥 12월 말에 제명입니다. 타이밍이 딱 그래. 정치 구도가 그래요.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오늘은 주제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이제 자유한국당이 아스팔트로 나온다. 끝이야. 시내시 카메라 들고 쳐 나오겠지. 뭐 그런 거야 그냥. 보시면 알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막 연담이면서 뭐 마이크 잡고. 무슨 뭐 유튜브 걔네들 합동 방송, 게릴라 방송 뭐 이런 거 하고 그럴 거야. 걱정하지 마요.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자 바로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 5, 4, 3, 2, 1, 땡. 감사합니다.